앞에까지 좀 마음이 심란했지. 너무 놀고 싶은데 일하러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파도가 엄청 거칠게 보여졌죠. 그럼 요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 않나?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 이제 그 파도도 잔잔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수업할 때 처음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면서 그 갈등 해소할 거라고.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 아하! 풍랑이 잔잔해지거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거늘. 심란했을 때 파도가 엄청 쳤으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면, 아, 이제 더 이상 고민 안할 건가 보다. 갈등 해소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 어떻게 할 거라고 알고 있어? 선, 우, 후라. 선, 공, 후, 사. 이걸로 할 거라고. 일하고 노는 건 나중에 할 거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됐다. 패스. 밑으로 내려가죠. 부상, 지척이,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기억나요?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것 전부 다 뭐라 그랬었지? 임금이라 그랬었지. 그러면, 아까 해 뜨는 거 구경했었는데, 이제 달맞이 구경할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딱 좋지. 일출 구경했던 부분이랑 월출 구경하는 부분, 이렇게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하기.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CF 일출 나타난 부분이랑 일출 부분과 비교하는 것 중요할 것이다.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광 상서로운 빛 천장 천길이나 쭉 펼쳐지는 듯하다가 숨어버리는 거다. 달 뜨는 거 구경하려고 했는데 못 보고 있어. 좌절하고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하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달을 안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부상, 해 뜨는 언덕, 이런 뜻이고요. 서광 천장, 상서로운 빛이 천길, 촤악 넓게 펼쳐지는 거야. 그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 숨어버린다.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는 장면. 달이 잘안 보여? 아쉬움.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여줬었죠? 바퀴벌레 아니에요? 다리가 네 개잖아요? 아, 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하늘이 나한테 벌 주려고 달빛을 안 보여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는 거지. 주렴을 다시 걷고, 커튼 걷고,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쓸면서, 계명성, 샛별, 이 돛도로 똑바로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계명성이면은 뭐예요? 샛별. 금성이죠, 금성. 얘 별명이 샛별이야. 왜? 새벽에 보이니까. 또 다른 별명도 있어. 개밥바라기 별. 저녁에도 살짝 보이거든. 새벽에 보이고. 개가 일하다 오면, 아, 밥좀 줘, 주인! 막 짖는 그때 뜨는 별이라서. 아, 개밥 줄 시간이구나.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 새벽에 떠서 샛별. 그러니까 이 아저씨 뭐야? 거의 날밤 샜네. 거의 날밤을 새우고 있어. 이 얘기 왜 했을까? 피곤하겠지. 낮에 보니까 술도 참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이제 자러 가야지. 주렴을 고쳐 걷고 어깨를 다시 쓸며 계명성이 돋도록 똑바로 앉아서 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세 1, 2라고 써놓고, 경건한 자세 1, 주렴을 고쳐 걷고, 2, 어깨를 다시 쓸며,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3. 계명성이 돋도록 똑바로 앉아서. 하늘에 달이 떴는데 달 무슨 색? 흰색. 뭐 같은 흰색? 백년화. 흰 연꽃 같은 흰색. 백년화 한 가지를. 백년화 한 가지 뭐예요? 달이에요. 이 달을 누가 보내셨을까? 여기에서의 누구는 누구겠어? 달 보고, 야, 가서 네 얼굴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조물주밖에 없지. 조물주가 달에게 나를 보여준다. 세상에, 아, 이런 표현은 괜찮아. 공무원으로서 좋은 마음가짐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좋은 세상,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애민정신, 선정포부. 좋은 건 백성들과 함께. 근데 얘기했죠?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거 전부 다 뭐라고? 임금님이라고. 그러면 달도 임금님이겠지. 달. 임금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임금님! 고마워요.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저에게 그거 다 보여주시다. 다음 페이지. 발도 쓸고 계단도 쓸었으니 이제 달이 나오겠지. 짜잔. 이렇게 좋은 세상,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지 말라. 이 아저씨 보고 싶은 달 봤다고 그새 이제 마음을 또 바꿨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봤을 땐 비스듬하게 앉았어. 의자 같은데 기대어서. 한 손에 술을 들고 여기에 있는 달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달, 유화주를 가득 부어. 자, 유화주 보세요. 신성이 마시는 술이야. 진짜? 아니지. 내가 신성이니까 내가 술 취하면 취한 신성이. 내가 신성이니까 내가 타면 우계지류, 신성이 타는 술이고, 내가 신성이니까 내가 마시는 술은 신성이 마시는 술이겠지. 유화주, 신성이 마신다란 술,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자신을 신성이라 생각. 유화주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큰따옴표. 예, 달! 영웅 어디 갔어? 사선, 그 누구야? 빨리 나한테 좀 데려와. 이렇게 달한테 말을 건 거지. 아, 나 신선인데, 내 친구 신선이들 좀 데려와. 아무나 만나서 옛 소식을 묻자 했더니, 시잘 써서 신선이 됐다는 이백이던, 신라시대 4명의 신선이던, 빨리 좀 데리고 와, 내 친구들 좀.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고도 멀구나. 선산 동해면, 어디, 신선산이 있다라는 동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선세계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지배적인 정서, 신선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쉽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속상하겠지. 괜찮나요? 됐고, 오케이. 일단 정치.